미술관을 가보면 이제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놓잖아요. 어떤 작품을 보냐면 옆에 보면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의 이름이 무죄라고 되어 있는 작품. 그 작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죄라고, 제목이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탄생되어져서 이름 하나 얻지 못하고 그렇게 덜렁 걸러있는 모습 보면 참 씁쓸해요. 그저 이름이 있는 게 무죄 1, 무죄 2, 무죄 3, 넘버가 자기 이름의 전부인 거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이름 하나 없는 무죄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인격도 있고 나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세상은 나를 마치 무슨 투명 인간 보듯이 그렇게 취급을 해요. 나 좀 봐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세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나를 콕 찍어서 불러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고,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명하여 딱 찍어서 불러줄 수 있는가, 그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를 창조하시다라고 말할 때 창조하시다라는 이 말은 성경을 몰라도요, 창세기에 어떤 그 천지 창조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이 세상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배후에 정말로 어떤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가 너를 뭐 하였다고 말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검찰 구속, 뭐 감옥소 가는 구속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나도 모르게 종노릇 하고 있던 나를 해방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던,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그렇게 끌려다니던 삶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방되도록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으신다 그 말인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앞에 보면 야곱아 라고 부르잖아요. 야곱이 실제 인물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족장 중에 하나 야곱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 개차반이지 이거는, 그죠? 아버지, 나이 들어 눈 어두운 아버지, 그죠?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완전 사기 쳐먹고, 형한테 돌아가야 될 그 유산 그 중간에 삥땅 하려고 애쓰고, 거짓말에 사기꾼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전혀 구속, 구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죄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야곱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도 누구누구야 부를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냐면 아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깨 딱 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